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출범을 앞두고 중국 위안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결제에서 차지하는 위안화 비중은 1.8%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 1월 위안화 비중은 2.2%로 캐나다 달러화와 호주 달러화를 제치고 5위로 부상했지만 지난달에는 7위로 밀려났습니다. 이 같은 위안화 비중 하락은 중국 설 연휴에 따른 계절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. 딤섬 본드로 불리는 역외 발행 위안화 채권 규모가 올 들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